모처럼 시작한 게임. 엄마가 내 폰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그 게임을 곧장 꺼버릴 수 있다면?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.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에 이 앱을 깔면 특정 앱을 차단해버리는 건 기본이고, 누구와 통화하는지, 실시간으로 어떤 사이트에서 뭘 보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. 심지어는 얘들아, 실시간으로 봤는데 아빠가 알고 계셔요. 어떻게 된 건가 하고 10분마다 자녀의 위치를 자동 추적하고 설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부모에게 바로 알려주는 기능까지 있지. 이게 끝이 아니야. 이렇게나 많은 스마트폰 기능을 전부 막아버릴 수 있어. 정말 안 넣고 계속 이러다 보니 앱 리뷰창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10대들의 불만이 가득해. 이 앱 때문에 오히려 스마트폰 집착이 심해졌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야. 평소에 계속 못 쓴다는 인식이 계속 바뀌었으니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 쓰라고 풀어주시면 진짜 그거를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계속 막 하고 싶고 계속 생각나고. 그냥 앱을 지우면 안 되냐고? 아, 이게 진짜 문제인데, 현행법상 우리나라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휴대폰에 이런 앱을 깔아야만 해. 이 앱을 삭제하면 통신사가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도록 돼 있을 정도야. 청소년의 프라이버시,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를. 이렇게 스마트폰 통제 앱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지. 현재 이 조항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며 시민단체로부터 위헌소송이 제기된 상태야. 10대에겐 신종 족쇄가 돼버린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.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고 쳐도, 과연 이렇게까지 10대를 올가매야만 할까? 10대로 살기 힘들다.